자, 우리 이렇게 부천 그 테니스 아카데미 우리 지금 현재 선수들입니다. 하, 너무 이뻐요, 진짜. 왜 웃어? 왜 웃어요? 왜? 아니야, 본인 스스로 생각해. 네. 아니야. 다 이뻐. 다 이쁘고 잘생기고 못생겼어. 이쁘고 멋인가요? 다 이쁘고 잘생기고 못생겼어. 오늘 이렇게 오늘 다른 친구들은 근데 왜 오늘 다 어디 갔지? 시합 갔어요. 시합 갔어요. 네. 형. 우리 이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뭐였습니까? 저기 어디 전국 선수촌 금메달 김민성 금메달리스트 김민성. 아, 다 같이 박수. 박수. 다 알아서 박수가 나와야지 너희들. 아~ 우리 민성이가 야, 가장 부천을 빛낸 거야? 아니구나. 말을 해, 말을. 아니야, 저 아닌데. 너 아니야, 저 애? 저 아닌데. 너 맞잖아, 인마. 아니야, 진짜? 너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야, 전국 체전 선수촌 금메달 누가 따냐? 대단하다, 그치? 진짜. 야, 부천 아카데미의 최고의 어때 간판 스타네. 그지? 맞아, 맞, 그렇게 생각해? 네. 맞지 못해서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에이스가 배우고 싶은 게 있대요. 우리 그게 뭔가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지? 네가 제일 안 되는 거. 빠지면서 치는 거. 러닝 스트로크이네. 아, 그러니까 뛰어가서 치는 샷. 뛰어가서 치는 거. 얘가 제일 안 된대요. 금메달 땄는데도 그러면 이게 뭐야? 그거 되면 어떡할 거야? 그거 되면 세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올림픽에서?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네. 그래. 자, 이렇게 그럼 알았어.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뛰어가면서 치는 샷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안 되죠? 네. 그럼 오늘 우리 데디몽키 님한테 저 데디몽키 님인가 알아요? 유튜브 스타 알아요, 봤어, 몰라요? 봤어. 알죠? 어? 네네. 봤지? 몽키 실제로 테니스. 보니까 어때? 잘생겼지? 더 크게 얘기해. 네. 예! 아, 진짜 더 크게? 잘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디디몽키님한테 뛰어가서 러닝 스트로크를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오케이. 자, 일단 잡아. 쌤이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 러닝 일단 포핸드만 해보자.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포핸드를 먼저 하고 백핸드하고 백핸드는 어차피 포핸드랑 같기 때문에 자 뒤로 자 러닝 포핸드 칠 때 중요한 건 무조건 오픈으로 쳐야 돼. 러닝 뛰어가서 칠 때 왼발로 이렇게 힘든 거 알지? 자 봐 여기서 넌 왼손잡이니까 왼발이고 오른손잡이로 오른발이야. 오른발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뛰어가면서 치는 거. 근데 뛰어가면서 멈추려고 하지 말고 뛰어나가면서 치는 거야. 자 쌤 시범 한번 보여줄게. 뒤에 가서 봐. 네, 쌤 아 네, 잡아. 여기서 뛰어가면서 오른발로 딱 잡고 나가면서 치는 거야. 잘 봐. 네. 네. 잘 봐. 쌤, 오른발 잡는 거 잘 봐. 오케이. 오른발 딱 잡고 힘을 모아서 딱 나가는 거야. 봤어? 네. 너 자니? 아니지? 네. 더 크게! 와! 네. 아, 나가면서. 그지? 서, 나가면서. 그지? 딱, 리듬이 딱 나오지? 들어가서. 가다가 발이 안 맞으면 잠발 한두 발 치고. 오케이? 근데 한두 발 칠 시간이 없으면 아예 멈춰. 가다가 봐. 멈췄다가 치는 거야. 내가 잠발을 많이 해도 발 맞출 수 있고, 안 움직여도 발 맞출 수 있다. 잘 봐. 오케이? 봤지? 잠발 하면 봐. 바로 안 맞다. 다시. 예, 봐. 오른발 잡고. 봤지? 박수!
자, 누구? 고학년이 누구야? 너부터 해봐. 자, 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우악하고 아니면 에이, 알지? 자, 준비. 쌤 봤지? 치는 거. 스타트. 예. 그렇지. 오른발 잡아. 오른발 더 잡아야 돼. 딱 잡고, 스톱, 스톱. 오케이. 그렇게 딱 잡아놓고 치는 거야. 뛰어가면서도 충분히 여유 있다, 여유 있다. 오케이. 자, 때리지 말고 미는 거다. 준수야, 미는 거다. 미는 거다, 미는 거. 그렇지. 미는 거다. 자, 여기서 봐. 주의할 점이 뭐냐. 뛰어가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대로 때려버리면 다 나가. 오케이? 잡아. 스피드가 높을수록 공을 더 임팩트를 밀어줘야 돼. 때리면 다 나간다고. 잡아. 빠르다. 그럼 봐. 그래서 이렇게 밀어야 안 나간다. 빡 때리면 다 나간다. 예. 예.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막 때리면 스피드가 빠른 데다가 여기서 때리면 빡 거리도 안 맞고. 오케이? 해봐. 너 저쪽이지? 저쪽 죽을 것 같아. 왼발 잡고. 다시 왼발 잡고. 아니야, 또 때리잖아 지금. 나가면서 치고. 나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임팩트 때 밀어야 돼. 밀어, 덜 밀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야 민성아. 그러면 덜 힘들지. 다시 해봐. 자, 나가면서야. 오른 왼발 다 잡고 나가면서. 그렇지. 맞아. 잘 쳤어. 나가면서. 그렇지. 맞아. 이런 거 잘 봤구나. 아, 힘들어. 그렇지. 나가면서야. 민성아, 땡기지 말고 밀어. 밀어. 툭 밀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시. 나가면서 툭 밀어. 밀어. 오케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이렇게 치면 네가 뛰어가면서 힘들었던 거 별로 안 힘들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크게 얘기해. 그래요. 다시 한번 더 쳐봐. 좀 더 멀리 할 수 있대요. 좀 더 멀리 뛸 수 있대요. 이제 올라왔대. 준비, 준비. 나가면서 다시. 다시. 민성아, 나가면서야. 나가면서 슥 밀어. 슥.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다시 나가면서 미는 거. 나가면서 미는 거. 그렇지. 자, 러닝 포인트가 뛰어가면서 빡 때리는 게 아니고 미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발 잡고 힘 딱 주면서 미는 거야. 때리는 게 아니다. 민다는 임팩트로 하는 거야. 됐어. 다음 누구야? 너. 여기 바지 치는 거. 자, 가면서 오른발, 오른발. 그렇지. 다시 방금도 당겼어. 밀어야지, 밀어야지, 밀어야지. 너 다운드라인 쳐야지 자식아. 쥐 혼자 크로스 치고 있어 이거. 그렇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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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른발을 힘 주고 쏙. 그렇지. 다시. 가까우면 안 된다. 가까우면 안 된다. 멀리 둬야 된다. 멀리 둬야 된다. 다시. 자, 쏙. 쏙 봐. 지훈이 잘 봐. 너 봐. 여기서 공 치기 전에 이렇게 멈출라 그러면 안 된다. 오케이? 이거는 네가 멈춰서 뛸 수 있는 거리에서 멈추는 거고. 잡아. 여기서 나가면서 치는 거라니까. 나가면서. 여기서 자꾸 너 멈추려고 그래. 다시. 여기서 멈추면 못 가요. 공이 멀어. 이거 봐. 쌤이 일부러 멀리 잡고 멀리 뛰어볼게. 잘 봐. 여기서 이것도 칠 수 있다. 이것도. 뛰면. 오케이? 자, 다시 봐. 오케이? 이만큼 멀리도 뛸 수 있어. 나가면서 치면. 다시. 잡아. 봤지? 오케이. 이게 나가면서 치는 게 중요해. 다시 해봐. 힘들어. 좀 있을게. 나가면서. 너 이 다운드라인 차이가 왜 크로스 치고 있어? 씨. 웃긴 새끼야, 이거. 그렇지. 굿. 나가면서 치는 거야. 멈출. 그렇지. 오케이. 다음. 너 됐어. 너 됐어. 저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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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운드라인 오늘 처음 알았지? 아니요. 어? 다운드라인 저기다. 저쪽 아니고. 네. 쳐봐. 너 이름 뭐야? 엄세찬이요. 어? 엄세찬. 세찬이. 다 쳐보자. 나가면서 잡고. 아니야. 또 봐. 또 왜. 야, 너희들이 친하지?
친하시지만 그렇지 나가면서야 그리고 타점은 앞이 아니라 옆이다 옆에 옆에 그렇지 자 봐 스톱 스톱 봐 너희가 뛰어가서 옆으로 뛰어가는데 공을 이렇게 두면은 이거 다운드라인 못 쳐 여기다 두고 치는 거야 왜? 여기는 너희 다운드라인 면이 아니잖아 여기서 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옆으로 뛰어가는데 자 이렇게도 다운드라인 만들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치면은 공이 힘이 실리나 안 실리나 왜? 그지? 내가 몸에서 너무 앞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 타점을 뛰어가면서 옆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는 거야. 라켓 면이 맞을 때, 각도가 맞을 때, 오케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넌 말할 것도 없이 못 알아들었지? 알아들었지? 오케이, 다시 해봐. 미는 거야. 오케이. 자, 오른발 잡고, 오른발 좀 더 잡아봐. 힘 딱 주고, 오른발 힘 주면서? 그렇지, 맞아, 맞아. 스윙 조금만 천천히 하고 스윙 조금만 천천히 밀어 그렇지 굿샷 다시 밀어서 치는 거야 밀어서 천천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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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 나올 수가 없어 나와 거 여기까지 하면 돼 자 너 누구야 다음에 지연이 맞춰봐 자 나가면서 오른발 스톱 아니야 앞으로 가는 게 옆으로 가는 거라니까 다시 앞으로 가지 마 옆으로 뛰는 거야 주라 그랬어 안 주라 그랬어 다시 스톱 잡아 잡아. 잘 봐. 너, 잡아. 이렇게 뛰어가는데 지금 우리 지연이는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걸 돌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지. 잡아. 여기서 너희가 뛰어가면서 이거를 돌라고 하는 순간에 못 나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야. 오케이. 오, 특이하라니까. 진짜 기분 나빠, 너희들. 다시 해봐. 그렇지 그렇게 해야 오케이? 네. 자 그렇게 다리 힘주고 오른발 힘주고 힘주고 딱 나가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힘주라 그랬어 쌤 힘주고 미는 거야 미워주고 다시 힘주고 미는 거야 주고 그렇지 잘했어 나가면서 힘주고 밀어 오케이 다시. 쌤 눈물 날 뻔했다 방금 나가면서 그렇지 맞아 야 힘주라니까 오른발에 힘주고 나가면서 헉 그렇지 에이 나와 여기서 더 나올 수가 더 잘 나올 수가 없어 잘 쳤지? 다시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멀리 그렇지 조금 더 멀리 두고 멀리 됐다 이거 됐다 이걸 쳐야지 다시 멀리도 해야 돼. 이봐, 이래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붙으면은 못 밀어요. 가까이 붙으면. 다시. 그리고, 그렇지. 다시. 안으로 꺾어줘. 아까 면 잡는 거 얘기해 줬지. 그렇지. 거기서 휘게 칠 수도 있지. 왼발 잡고. 그렇지. 오, 굿샷. 다시. 왼발 멀리 잡고. 나가면서. 그렇지. 오! 밀면서. 그렇지. 다시. 오케이. 스톱. 자, 여기 다 한번 쳤어. 자, 다시 절로 봐. 자 여기서 뛰어가는데 러닝에 뛰어가는데 공이 났다 그럼 뭐 쳐야 돼? 그렇지 리버스로 봐 공이 났다 그러면 리버스로 이렇게 걸어서 치는 거야 나달처럼 근데 이것도 밀어야 돼 팍 쌤 방금 치는 거 이렇게 치지 말라고 친 거야 빡 치는 게 아니고 슥 치는 거야 잘 봐 여기서 빡 치면 아까까지 스핀이 안 먹어요 이렇게 안으로 슥 돌려서 넣는 거야 잘 봐 오케이? 스윙 느리게 여기서 빠르게 치면은 오히려 공이 더 안 밀려 예. 똑같이 오른발 잡고 그렇지 누가 박수 쳤노 방금 박수 쳤노 너 이따 5천원 줄게 자 그래서 오른발 잡고 나가면서 아, 해보자 민성이부터 아 준수 해봐 낮게요. 자, 오른발 주고, 힘 주고, 한번 모았다가. 헤이! 그렇지. 모았다가. 그렇지, 오이! 나이스. 멀리 잡아. 그렇지, 나와. 너 할 줄 아는 놈이 왜 들어가 있어, 여기. 일찍 퇴근해. 하, 힘들어. 오, 좋아. 나가면서 멀리 둬야 돼. 얘는 뱀인데.
왜? 자, 민성아. 자, 너는 지금 많이 꺾을 수 있거든. 더 뒤에 둬야 돼. 더 옆에, 앞에 두지 마. 더 뒤에 두고 꺾어. 아예 못 받게. 뭘, 더 뒤에 두고? 그렇지. 이를 쳐야 돼. 오케이? 다시. 더 옆에, 더 뒤에 둬야 돼. 일부러 늦게 가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됐어, 됐어.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아깝이. 나가면서 쳐야 돼. 멈출라 하지 말고 나가면서 쳐야 돼. 나와, 나와, 너, 너 나와. 얘는 씨 뭐 지렁이야. 너 쳐봐, 웃지 말고. 자, 다시 한번 하지만 다운드라인 저기다. 네. 알지? 네. 오! 너 저 맞을 것 같은데, 저 카메라 삼촌. 낮게 휙, 휙? 아니야, 이렇게 세게 치면 안 된다니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슥 걸어, 천천히. 그렇지, 이렇게. 다시. 됐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라니까. 너 이렇게 치면 공이 아니요. 그러니까 공을 옆에 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야 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스윙이 일로 오고, 여기서 이렇게 쳐야 이리 가는 거야, 다시. 됐다! 그거를 저기 다운드라인 임마! 라인 밖으로!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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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너, 넌. 잘했어. 너 누구야, 너. 세찬이. 봐봐, 봐봐. 휘어! 그렇지! 느리게, 느리게. 그렇지. 오! 나가면서야, 나가면서. 멈출라 가지 말고. 그렇지. 서두르면 센터로 간다. 그렇지. 다음. 잘했어. 누구야? 자, 너는 오늘은 이게 안 될 거야. 네. 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너는 팔을 이렇게 못 만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야. 네. 근데 될 수도 있겠지. 되면 박수 크게 쳐줄게. 네. 해보자. 자. 네. 다리 힘줘야 돼. 나가면서. 아, 나 안 되겠다. 이를 뺐어. 이를 빼야지. 어, 어, 어. 왜 타점을, 이거는 타점을 옆에다 두는 거야. 그지? 쌤이 아까 전에 왜 이걸 두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했지? 네가 이렇게 두면 옆에 못 두고, 그지? 이렇게 두는 거야. 오케이,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힘 주면서 쳐야지, 근데. 힘 주면서 쳐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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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돼. 스윙, 이렇게 리버스 돼? 안 돼? 돼? 어, 해. 함 해봐. 될 거야. 오케이? 해봐. 해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된다, 된다, 된다. 근데 더 멀리 둬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자, 팔, 팔꿈치 생각해. 팔꿈치 생각해. 그렇지. 그래야 네가 면을 옆에서 꺾어 놓을 수 있어. 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앵글 칠 때 밀어치라 해서 스쳐 치라 그랬어. 스쳐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봐. 네가 공을 감을 때는 위로 스치는 거고, 일러 칠 때는 옆으로 스치는 거야. 쌤, 자, 여기로 와봐. 자, 쌤 봐. 봐. 쌤 봐. 여기서 옆으로 봐. 이렇게 스치는 거야. 오케이? 해봐. 옆으로.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자, 멀리 두고, 멀리 두고. 멀리 두고, 팍가, 팍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힘 줘요. 그 대신 힘 줘. 힘 주고, 팍. 그렇지. 잘했어. 이게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시작이야, 팍. 그렇지. 아깝이. 힘 줬으면 들어갔을 건데. 그렇지. 박수 안 치나? 이봐, 스윙 어디로 해? 옆에 두고, 옆에 두고, 옆에 두고, 옆에 두고. 아우, 아니지, 아우, 아니니까 힘쓰라니까 아우 하지 말고. 아, 캐하지 마. 아우가 뭐야, 아우가. 다시. 스쳐, 스쳐 치라 그랬어, 옆으로. 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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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렇지, 맞아, 맞아. 이렇게 돼야 돼. 멀리 둬야 팍 친다. 그렇지, 다음. 잘했어. 야, 오늘 하루만에 이 정도면 너 굉장히 잘한 거야. 그지? 네. 누나 잘했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천 테니스 아카데미 우리 현재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오늘 우리 지연이 소감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데니 몽키님한테 여러 가지로 배웠을 때 좀 이런 느낀 게 있었나요? 네. 뭐 어떤 부분? 마지막에 한 거 평소에 안 해봤던 건데. 맞죠. 잘 안 했던 거죠. 미안하다. 그래도 오늘 배워서 다음에 훈련할 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또 우리 친구는 이름 뭐였죠?
이은비요. 은비? 네. 어, 은비는 오늘 또 어떤 걸 느껴봤나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치다가 이런 거 배워보니까 게임에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 아니 너무 안 배웠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야,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미안해. 아니야. 약간, 아니야, 그냥 그러려고 온 거니까 또. 아니 그래도. 아니 전혀 상관없어. 어, 오케이. 그러려고. 근데 그런 걸 배운 걸 좀 좋은 거지. 우리 친구 이름 뭐죠? 엄세찬이요. 세찬이? 네. 큰 소리 해야죠. 알지. 엄세찬이요. 엄세찬. 지금 네. 몇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어, 오늘 우리 데리몽키 삼촌한테 한번 배우니까 어때요? 삼촌한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잠깐 공부했는데. 아 거짓말 하지 마라. 사실대로 어린이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네. 우리 옆에 친구 데리몽키 집중 한번 여쭤보죠. 포천을 또 빛낸 또 금메달리스트! 100명의 위인들 중에 또 한 명이죠? 금메달리스트! 네, 김민성 에이스. 오늘 이 저한테 배워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끝! 새로운 거 배워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훈이? 네. 어때? 배우니까 새로운 거 알게 되고 시합 때 써먹으려고 연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엘리트 선수들의 그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도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 또 원장님이 직접 오늘 관람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소영범 원장님은 또 오늘 어떤 또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예, 와가지고 아이들이 또 새로운 걸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 계속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부분은 예, 어렵다 보니까는 근데 이렇게 와서 새로운 것들 접목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것들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금방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내가 잘 키웠구나 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고 예, 또 기술하고 또 애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카메라 있고 저 떨리거든요 예, 근데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또 좋은 예, 선수로서 성장해 나가는 한 단계 발판이 되지 않나 오늘 아주 소중한 경험을 주신 데디몽키 그 다음에 레드몽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박수. 참 저도 오늘 우리 이런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테니스를 치는 걸 보면서 사실 이게 기본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데디몽키가 이런 지도를 해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빨리 금방 습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러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게 티칭을 하다 보면 그걸 또 다 못 챙겨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로운 걸 경험하고 우리 또 원장님도 앞으로 이거보다 더 나은 또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발판으로 또 더 많은 티칭들을 만들어내실 거라 저는 충분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 뭐 여러 티칭을 하다 보면 늘 알고 있는 거지만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서영봉 원장님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죠? 네. 네. 서영봉 원장님 존경합니까? 네. 네. 한번 고민하고 예. 부천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김민성 우리요. 선수. 우리요. 김민성 선수 한번 하세요. 나중에 또 이거 지금 이런 카메라 앞에서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또 TV 나오려면 그죠? 올림픽 나오고 하려고 하면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서영봉 원장님 말씀 진짜 잘하십니다. 네, 정말 듣고 있으면 뭔가 약을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자 이게 우리 스타 플레이어들은 또 인터뷰나 이런 걸 따로 준비해야 돼요. 알죠? 네. 우리 여러분 전부 다 스타 플레이어 될 거니까 항상 준비해 놓는 그런 준비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부천 테니스 아카데미를 위해서 부천 테니스 아카데미 선수들이 따로 이래 끝날 때나 파이팅이 따로 있나요? 네 있죠. 뭐 어떻게 하나요? 소영범 멋있다. 그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죠. 아 진짜 그래? 아니잖아.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한번. 네, 다 같이 우리 부천 테니스 네. 아카데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테니스의 장래 희망입니다. 진짜. 예.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우리 몽키 테니스도 화이팅을 하는 의미에서 크게 한번 화이팅을 하죠. 어떤
한국 테니스를 발전을 위한 있는 거니까 네, 한국 테니스 화이팅. 아, 좋네. 네. 한국 테니스로 하면 다 같이 화이팅하고 네.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테니스는 우리 한국 테니스란 말은 제일 막내가 하죠. 오늘 여기서 누구 준이가 해. 제 큰 소리로 마이크 좀 대주세요. 한국 테니스 할 때 시작. 한국 테니스 화이팅.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